상이람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생활관을 다른 곳에 신축하는 게 해결 과제로 제시됐는데 문제는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여수 국동항이 몰려드는 선박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까지 국동항에 접안하기 때문인데 정작 소형 어선들은 배를 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의 가짜 한센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일부 환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금품 수수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범선 축제가 여수 신항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범선과 크루즈, 전통 배 등이 참여해 눈길을 모았습니다.